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죠. 그런데 지난 9일 오전 3시쯤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니로 전기차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화재 우려와 중장기적인 중국과의 배터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과연 배터리 포비아 극복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얼마 전에 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화재가 또 발생을 했는데 기아차 니로가 또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뉴스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뭐 크게 주가의 반응은 없었지만 또 이런 악재가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가 2차 전지 어쨌든 소재 쪽을 계속 봐야 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이슈가 나왔으니까 뭔가 화재와 관련한 이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업종을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거래일 이제 시장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네. 전기차 화재 관련 테마들 있죠. 지난 8월 달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관련 테마들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제가 이제 전기차 화재를 검색을 이제 키워드를 많이 검색을 했을 네네. 때 사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악재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는 이 전기차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국내 이제 관련 기업들이 네네. 어떻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 내용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제 악재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후에는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간 과도기 단계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실히 최근엔 좀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8월 달에 이제 이슈가 나왔었던 것은 그 인천 청라 쪽에서 벤츠 EQE 쪽에서 지금 화재가 나면서 그쵸.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지금 벤츠의 전기차 차주들이 독일 본사 상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다고 그쵸. 합니다. 네. 애초에 이제 2022년도경에 그 벤츠의 부사장이 국내 언론사와의 한 인터뷰에서 EQE 이 그 차량에 CATL이 장착된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허위 광고 그리고 손해배상 사기 및 착오에 대한 리스 계약 취소 등 청구 등도 지금 같이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파라시스 배터리의 결함을 알고서도 벤츠 쪽에서 은폐했다라고 하면서 징벌적 지금 손해배상까지 청구가 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벤츠 쪽에서 우리나라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4680 배터리를 지금 수조 원대를 계약을 지금 최근에 그렇죠. 체결을 했거든요. 실적 발표도 네.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는 파라시스 배터리 영향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여론몰이가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인지 국내에 앞으로 이제 소비자들을 좀 의식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인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이 벤츠 계약에 앞서서 테슬라와 4680 배터리 그렇죠. 계약을 네네. 먼저 따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 계약에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원통형 배터리 쪽은 테슬라 비중이 사실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통 자동차 완성차 기업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다른 이제 해외 완성차 기업들 역시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렇게 된다면 국내 배터리사들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점으로 해서 파생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당연히 낙수 효과를 받을 네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기술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화재 방지를 위해서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나라고 봤더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열폭주 현상에서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또한 지금 액층 냉각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쪽에도 지금 뭐 활용을 하겠다라고 엔비디아 쪽에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배터리 쪽에도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액층 냉각 관련해서 사실 특수액체가 들어가는데 그 특수액체가 또 고급 윤활유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GS칼텍스 역시도 액층 냉각 그런 관련 배터리 액층 냉각 기술을 지금 현재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를 지금 현재 앞두고 있는 전 단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이제 배터리 화재 방지 기술에서 가장 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라고 볼 수가 그쵸. 있는데 우리 국내 기업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먼저 2020
2027년도에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2030년도까지 네. 관련해서 배터리를 이제 내놓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국내 기업들의 이러한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우리 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서 네.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그러면 관련된 종목의 흐름 좀 체크해봐야 될 텐데요.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볼까요? 네, 배터리 화재 방지와 관련돼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정리해봤습니다. 앞서서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삼성 SDI를 보실 때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있지만 삼성 SDI는 담고 있다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사 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삼성 SDI 어제는 0.4%가량 하락했지만 최근 5일 차트 타면서 괜찮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구동이 가능한 전고체 음극 관련된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바코입니다. 전에 1%가량 상승했고 차트 좀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나 CT 그러니까 파괴하지 않고도 화재 그 구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 만 원대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1.5%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배터리 화재 방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종목들 흐름 봤는데요. 곽유정 파트너 그럼 종목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는 셀이나 소재 쪽에 이런 최근의 반등 추세는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네. 보시는 것 같고 그러면 화재 방지 관련해서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는 LG화학을 가지고 왔고요. LG화학? 네. LG화학은 사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쵸? 지금 혁신신약도 네. 만들고 있어서 비만 치료제도 지금 만들고 그쵸? 있는 중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소재 쪽에서는 양극재 관련해서도 지금 테네시 쪽에 미국 최대 양극재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4조 정도 지금 투자를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소재도 만들고 있고 전극 소재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실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화학 쪽에서 배터리 그런 이제 화재 방지 소재 관련해서 어떤 지금 기술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나라고 봤더니 난연 그 관련 소재를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연 소재는 불이 붙어도 연소가 잘 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 그런 이제 소재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불이 붙더라도 유독 가스가 약간 발생하지만 타들어가지 않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난연 소재가 화재를 확산을 늦추는 데 좀 초점을 뒀다면 네네. 이제는 여기서 화재를 아예 방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네, 그런 지금 소재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례로 이런 겁니다. 배터리를 이제 덮는 뭐 뚜껑이나 이런 이제 소재들이 보통 플라스틱 발열이 좀 잘 되는 그렇죠.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화 분말을 함유를 해서 화재 발생 시 불을 이제 끌 수 있는 플라스틱 개발이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네네.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플라스틱이 녹으면서 이런 이제 화재 분말이 분출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개발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LG화학 쪽에서는 2022년도에 배터리 커버용 난형 플라스틱 개발에 성공을 해서 지금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선 상황이고요. 아직 다 상용화는 되진 네네.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열폭주 억제 소재까지도 지금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열폭주 현상 자체가 양극과 음극 물질이 만나게 되면서 합선이 돼서 1000도 이상의 그 불길이 치솟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예 전기 저항이 그 변하지 않도록 초기에 전기 흐름을 차단을 시켜주는 그런 네네. 이제 방지 소재를 이제 최근에 개발했다라는 그 뉴스 기사가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까지 대용량 전기차용 배터리에도 안정성 테스트를 하게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네. 당연히 지금 초기 개발 단계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높은 소재일 수밖에 네네. 없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좀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후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또 공급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향후 내년 이런 개발 소재 시장 역시도 향후 10조 가까이 연평균 네. 6.9% 정도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LG화학 우리 시청자분들 주목해 보시고 지금 최근에는 보험 투신 연기금 쪽에서도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추세 전환해 주고 있기 때문에 LG화학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멘텀들 관련 모멘텀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화학도 뭐 8월 초에 저점 찍고 이제 반등세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난연 소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전기차 뭐 충전기나 전자기기뿐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용화되면 건축 쪽으로도 뭐 들어갈 그쵸. 수도 있고 인테리어나 네,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앞으로의 시장 캐파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박정식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화재 방지. 어제 소개해드린 이닉스. 아, 한 번 더. 네. 네. 근데 어제 소개해드리자마자 20% 정도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이 이슈를 또 선택을 해주셨으니까 네. 또 이닉스를 언급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이게 반도체도 네. 되지만 2차 전지에도 모멘텀이 네.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 일단은 지금 현재 이닉스를 보면 2차 전지 솔루션, 즉 안전성 솔루션을 좀 제공해 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지금 현재 매출이 파우치 배터리 셀 패드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내화격벽 쪽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좀 커질 것으로 네네.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주요 완성차 업체인 이제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차, 포드, 스텔란티스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 회사의 이 셀 패드와 그리고 내화격벽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 쪽에도 이제 진출을 하려고 최근에 이 체코 쪽에 자동차 부품 공장까지도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 상반기에는 좀 이제 영업이익이 다소 좀 부진한 측면이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다시금 또 실적이 성장이 나오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지난 이제 2022년도에 이제 그 캐펙스 이제 시설 투자를 조금 보면은 한 106억 정도를 이제 집행을 했고 또 2023년에는 한 80억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최근 이제 1분기, 2분기 이제 2024년 1분기, 2분기 두 개 분기에 네. 벌써 118억을 지출을 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빠르게 생산 캐파를 지금 늘리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실적 성장 그리고 주가 상승에 충분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닉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시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2차전지 또 화재 방지 쪽에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닉스. 오늘도 과연 더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